구글에서 여기 손글씨를 이미지로 손글씨의 텍스트를 글자만 따로 빼서 텍스트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생겼죠. 여기 이미지로 요 마이크는 음성 검색이고 여기 이미지로 검색 둘러서 지금 방금 조카가 저 이제 복직될 때 축하 카드를 써준 게 있어요. 카드를 여기 있네요. 요거를 이렇게 불러드리면 이 안에 이제 텍스트들을 이렇게 인식을 해서 인식을 해줍니다. 이 텍스트를 누르고 모든 텍스트 선택을 하면 그다음에 이제 텍스트 복사 누르겠습니다. 텍스트 복사를 누르면 손으로 쓴 글씨인데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텍스트만 추출해 줍니다.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. 삼촌께, 삼촌 그동안 해직돼서 괴로움 당했지요. 이젠 다시 교단 앞에 설수 있어서 좋겠어요. 교단 위에서 더욱 훌륭한. 여기 지금 워낙 그 우리 조카가 그 글씨가 반듯반듯하죠. 그러니까 뭐한 글자도 띄어쓰기까지 그대로 이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 이제 수첩을 좀 다시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. 그래서 수첩과 볼펜을 갖고 다니면서 글씨를 이렇게 좀 또박또박 써야 되겠어요. 그 신명조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지금 고딕이잖아요. 이 고딕 글씨체를 써서 그 자체가 바로 이제 이 텍스트로 되는 그런 놀라운 세상이 됐습니다. 예, 참 멋진 세상이 되고 있네요. 예.